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지켜야 할 규칙, 가치관이 전환한다. 그것을 인의 예지 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눈. 인은 초보적인 집안 식구, 마을 사람들끼리 지키는 규칙이었다면은 의인은 그 확대된 우리 면, 우리 군에선 이렇게 한다. 그것이 더 확대되면은 우리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그 단위가 더 커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로 전환하는 그 규칙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은 예라고 하는 규칙,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적에는 예라고 하는 가치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 이제 국가 전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한 이 전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규칙을 어떻게 상호간에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내적이는 그 법을 정해서 정확하게 지금 매일 그 국회에서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게 그 법이라는 게 아주 엉성하게 그 적용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충을 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무슨 규제법을 만들었다 하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그 땅이고 집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기득권자. 그 전서부터 잘 살던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배우고 잘 살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일제 때부터 판사했고 검사했고 자유당 때 장관하고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게 상당한 부를 축적을 해서 이 재벌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됐고 우리가 48년 8월 15일 정부 건설 이승만 정부 건설하는 과정에까지 만들어진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러한 규칙들이 문제점이 많다. 이러이러한 하자가 많다. 그 잘못된 거를 합리적으로 변형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그것을 기득권들은 고치려고 안 잖아. 왜? 자기가 좋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고치려고. 그런 단계에서 이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시민, 국민 전체가 들고 밤에 촛불 켜들고 이거 고쳐라 이렇게 돼서 만드는 게 새로운 틀을 구성했는데 틀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그 법칙이라는 게 법률이라는 게 갖춰지지 못했더라.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함께 살기 위한 규칙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기득권자들이 다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들고 나와서 전광훈이 같은 사람은 뭐 대통령을 자기가 한 달 얼마 지나서는 그냥 안 두겠다. 뭐 내가 뭐 죽이고 저도 죽는다 이런 얘기겠지. 왜 그냥 순교한다 이런 얘기인데 순교라는 것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실천을 하고 자기도 죽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치 규정을 어떤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을 전환시켜야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나라에서나 문제로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시작할 때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서양은 물질 문명이고 동양은 정신 문명이다, 아주 단순하게 지금까지도 그런 시기로 동양철학하는 사람들은 설명하는 이런 경향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적어도 세부적으로 서양에서는 어떤 형태로 설명했더라, 인의예지, 신, 이것을 에토스 모랄 에틱, 메타 에틱, 메타 메타 에틱, 이런 식으로 단계 단계 구체화해 나가서 가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더라. 여기까지 설명이 됐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신, 인의 예지 신까지, 인에서부터 신까지 설명한 그 방법을 신에서부터 인으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우리 전체가 그 신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함께 전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무슨 강원도, 서울, 이게 아니라, 야, 그거 말고 지금까지 부러졌던 적이라고 상대하지 않던 뭐 휴전선 이북의 우리 동포, 그 우리 동포들과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것인가, 그것은 적으로, 주적으로 해서 항상 우리가 적대시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함께 몇천 년 동안 가졌던 동포들을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마지막 다섯 번째 신의 가치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질문, 그 우리들이 질문하는 방법이 철학에서 귀납적인 방법이 있고 연역적인 방법.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모르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하나 미리 정해놓는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 그 원시시대는 전혀 모르죠.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만들었어요? 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설명하지 못하는 거, 모르는 거, 이거는 아마 그런 귀신,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그걸 만든 어떤 게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신이라는 것도 끝없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뭐 신화들이 많이 읽고 듣고 했지만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라든지 무슨 중국 신화, 이슬람 신화, 어떤 민족이든지 신화가 없는 민족이 없죠. 우리도 무슨 신화가 있어? 단군 신화. 그 단군 임금이 어떻게 뭐 태백산이 내려와서 뭐 쑥을 뭐 마늘을 어떻게 주어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럴 법하게 그걸 설명하려니까 누가 그럼 이런 일을 했느냐, 거기에다가 아 이런 천인이 우리 인간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 호랭이는 참다 못 참고 도망가고
곰은 시키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사람이 됐다. 여자가 됐다. 그래서 그 하느님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 이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 단군조선이라는 걸 건설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그건 이제 모르니까 그 이전 얘기는 다 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 신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있다고 이제 거기다 비인다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습성 그게 있으니까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게 있다고 믿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설명해도 안 들으면 그건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있다 하는데 없다고 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런 합리적인 이론을 교육을 시키면 그런 그렇게 허무한 이론 이 한국은 지금 종교가 너무 상당히 낮은 단계의 이 종교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서양에서는 종교 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당히 신이 구체 이 아주 뭉쳐지고 뭉쳐져서 하나의 절대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하느님 너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뭐 이따위 소리 하는 게 이게 종교라고 하는 이런 단계니까 그래도 그걸 따라다니면 아멘 아멘 하는 이런 그룹이 수없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설명 못할 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그럴 법한 것을 만들어. 그래서 그 신화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수록이 새롭게 만들어져. 그전 건 읽어보니까 엉성하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그 복음자들 무슨 마태복음 무슨 복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잘 알. 그 사람이 그렇게 썼는데 그 다음 보니까 아 그게 좀 엉터리고 현찬케 한 뒤가 맞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또 보충을 해서 그럴 법하게 이렇게 수없이 만드는 게 그게 무슨 여러 가지 복음. 그게 결국은 소설을 썼던 신이 그렇게 있었다. 그래도 그걸 믿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그것이 합리화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가 못 되고 상당히 이 뭐라고 그럴까 어설프게 대강 뭉쳐져 있다 논리가 그래. 예, 뭐, 이제 그 주역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이 이랬다. 자연을 얘기하다 또 안 되면 무슨 자연에 무슨 신이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그 이제 고대 그 신화가 뭉쳐지면서 뭐로 돼요? 유일신으로 돼서 모든 것들은 그 다른 것과 혼동할 수 없는 오직 한 사람이 신, 그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 모르는 것은 다 그것을 동원해서 설명. 이런 방법을 형이상학적 그 이 세상을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 형이상학적 질문. 그 형이상학은 생각으로 추상해서 만들어낸 뭐가 이렇게 세상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러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즉
이 하느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 하나를 원칙을 세워놓고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철학에서는 연역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물이 짠 물이 있고 짜지 않은 물이 있다 이러면 짠 물은 뭐냐? 바닷물이다. 그러니까 동해 바닷물도 먹어보면 짜고 서해 바다도 짜고 무슨 태평양 물도 짜고 어디 물도 아 이거는 다 짜니까 그 짜다는 이 기준을 세워서 바닷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연역적인 그러면 이제 이 과학적인 분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과속 뭐 이렇게 돼서 무슨 과 식물 무슨 과 동물 뭐 이런 식으로 그 모형이 같은 거를 하나로 뭉쳐서 뭐 장미과 식물이다 하면 꽃이 어떻게 피고 이파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유추해서 이렇게 생긴 것들은 그거다 이렇게 연역을 해서 그놈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설명해 나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서로 믿음으로써 신뢰로써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이러는 뒤에는 그 믿을 진짜 신이라는 단계 거기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남쪽과 북쪽이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신이라는 서로 그 행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정립해 나가자. 이런 뒤에서부터 그러면 평화적으로 우리가 민족이 통일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뭐 개성공단을 어떻게 한다?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철도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남북이 하나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 연역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설명이라면은 그 질문 방법이 인의의 지신, 그러니까 에토스 모랄, 에티 이렇게 첫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이런 순서로 어린애가 출생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누님, 오빠, 형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아 이 사람과 이렇게 관계하고 저 사람과 그러고 이웃과 관계해서 또 동료 친구와는 어떻게 된다 이런 관계로 연결이 되는 그 구체적인 뒤에서 연결을 해서 확장해 나가는 이것을 귀납적 방법이라 구체적인 뒤에서 연합해 나가는 확장돼 나가는 이런 방법을 질문에서는 인류학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5에서부터 1로 나가는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놓고 신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제를 채우고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어떻게 거래를 하고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는 이런 방법 연역적인 방법 그 형이상학적 방법이라고 메타피지시의 메토드라고 후라겐 그리고 구체적인 뒤에서 시작해서 일반적인 뒤로 나가는 것을 귀납적 인류학적 방법 안트로폴로기시의 현대 학문에서는
안트로폴로기, 인류학적, 고고학적. 그 인류 고고학, 안트로폴로기 하면 고고학인데 인류학, 에티놀로기, 인류학.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의 역사를 분석하는 뒤에 고고학적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발굴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아는 건 이런 중 알았는데, 그리스 그 어떤 지역을 옛날에 지진이 나서 어떤 도시가 파묻혔다. 그래 그것을 이제 돈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유네스코 어디에 이런 돈을 대줘서 그거를 발굴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역사책에서 이랬다라고 쓴 게 다 헛소리, 거짓말했더라. 여기서 나온 거는 그 실물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이게 과학적인 막, 요즘은 다 학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은, 이건 과학적인 방법은, 이제 한국이 더 철학이 안 되는 이유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분단이 되면서 해방 이후 민족을 남북으로 분단시키면서 미군정 3년,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3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북 놈들은 나쁜 놈들, 죽이할 놈들, 빨갱이들. 이렇게 빨갱이는 죽이할 놈들, 이런 시기로 그 교육 자체를 그런 시기로 교육해 놨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은 그 뭡니까,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 우등생들은 다 이건 해볼 수가 없어. 왜?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알으니까 야간 이북놈들은 그거는 우리 동포가 아니고 빨갱이고 그건 제거해야 돼. 그건 같이 통일해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알으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은 가르치길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걸 잘하니까 우등생이 됐을 거 아니야. 그 장교도, 그러니까 이제 진급도 하고 별도 달고, 이게 뭐 이렇게 자기 위치가 높은 자리로 확립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뭐 검사들 이런 저항은 변호사, 검사, 뭐 이 엘리트,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 그리고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항하는 뒤엔 보면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 현재의 위치를 쌓아오는 뒤에 유리했던 가치관을 전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순교를 했으라도 그거는 다른 것으로 전환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적극적인 마지막 뭐 이런 최후 뭐라 그래요? 최후 발악이라고. 최후 발악하는 형태로, 아 이게 넘어가면 내 거 연태까지 한 게 뺏기고 내 명예가 잘못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철학에서 그것을 토론하고 그런 문제를 이런 가치관의 전환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설명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북동포는 뭐냐, 이걸 이제 귀납적으로 하면은 뭐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말이 같은 말이고 뭐 풍습도 같고 뭐 이런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보니까 같고 이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동포다,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 그게 귀납적인 방법이라면은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전부를 뭐 이해관계가 달라도 포용으로 되고
이해를 얻고 이럴 나니까 사랑을 통해서 이북과 빨갱이와 뭐 흰둥이가 뭐 이렇게 합쳐야 된다. 이러는 논리, 이것도 또한 하나의 그 방법론으로서 이렇게 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은 이런 문제를 설명할 것이냐라는 것을 철학에서 토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철학에서 그걸 회피하고 요거는 요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저 교수는 그 얘기를 자꾸 해서 이게 학생들을 이상한 데로 이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식민지화하고 지금도 미국의 그 구조, 그 특수요원들, CIA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수만 명이 배치돼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지금 누가 어디에서 뭐를 하고 있다 이런 거 파악을 해서 아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제어를 못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미국 정치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학생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선거할 때 그 미통당, 지금은 무슨 국민의 힘? 그걸 국민의 짐이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 당의 선거 자금의 상당한 양이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건 뭐, 누구나 어지간히 생각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베 정권이라든가 그 일본 극우파들은 지금도 한국을 자기 거라 생각을 하지. 그것을 반쪽을 나눠서 남쪽은 저들이 옛날같이 통치하고 저쪽은 어떻게 떼서 뭐 저들끼리 살던가 아니면 중국이 갔던가 그건 상관 않고 미국하고 합작해서 남쪽이라도 일본이 점령, 일본이 했으면 뭐 이러한 현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정치, 사회, 애교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깨놓고 얘기 못할 게 없잖아. 철학 토론에서 독일에서는 소련과 미국, 영국, 불란서 이 핵전쟁이 그 서로가 핵폭탄을 이렇게 주둔하고 이럴 때 그 철학과에서 토론이 그거예요. 핵전쟁이 나면은 누가 죽느냐? 다 죽는다. 그럼 핵전쟁이 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철학과에서 그 강좌를 누가 있고 미국의 핵과학자 러시아, 그땐 소련이, 소련, 영국, 불란서, 그 핵과학자들을 불러다가 발표를 하고 토론하고, 이게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토론을 그 철학과에서 진행을 하더라. 그래서 이 질문 방법이 어떤 그 이제 우리 동양 철학 아니면 한국 철학, 한국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의 그 방법론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그 5에서 1로 나가는 연역적인 방법 이해의 것은 합리적인 구체적인 기에서 최곡최곡 설명해 나가는 방법은 기피를 하고 못하게 한다. 기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방법을 못하게 한다. 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물질 사상이 있고 그건 물질 사상이라는 건 다른 얘기는 뭐예요?
유물론이다, 유물론. 유물론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학문을 이끌면서 다른 이런 방법과 저런 방법으로 세계를 우리들이 본다는 이런 것들을 함께 토론해서 자연스럽게 넌 그렇게 이럴 땐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토론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못하게 그런 얘기를 못하게 이렇게 하는 뒤에서 학문 발전이 저해되고 지금까지 그 문제점들이 그 정치 사회 문제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것을 다시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이제 그 독일 철학, 서양 철학에서 설명하는 뒤 보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인간의 가치관을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분류를 해봐. 그 의식이 첫 번째 의식이 없는 것들, 의식이 없는 것은 뭐 무생물이죠. 생명이 없는 것들. 그럼 뭐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의식이 없는 존재 여기에서 영 의식이 영이지. 그럼 의식이 반쯤 조금 있다. 그럼 뭐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른다. 그것을 원생적 감각 능력이라고. 그 이리스 반에서 일로 나가는 원생적 감각 능력이라는 것은 뭐 아주 단순한 거,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원생적인, 그게 정말 생명체인지 아닌지, 이거는 분명히 생명체일 거다. 그런데 그 원생적 하여간 그것도 어디인가 붙어서 살라고 하는 원초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아메바 뭐 이렇게 단순 세포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그 지렁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잘라지면 두 마리가 되는 몸이 잘라지면은 그리고 그 양성이 같이 붙어 있다. 순놈 암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몸뚱이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런 건 상당히 난 그거 지렁이 얘기할 때마다 그거 괜찮은 시스템이다. 장가 시집 갈 필요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이러한 아주 낮은 단계의 생명체 그래도 그것들도 뭐가 있어? 의식이 뭔가 충동이 왜 그런 얘기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거 밟으면은 느꼈다 꿈틀한다는 얘기는 이게 원생적 감각 능력 그 이제 1억원 반쯤 된 뒤에서 하나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뒤에는 무의식적인 삶의 표현이다. 독일어로 Unbewusste Lebensäußerungen. 내가 그 하여간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저항을 한다. 우리들이 반사적일 때 있잖아요. 그 뭐가 이렇게 날카로운 게 아니면 뭐가 눈앞에 확 달려들었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눈이 감기고 그걸 제거하고 뭐 생각을 해서 아 이거는 좋지 않은 거니까 내가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이런 의식 그 다음이 두 번째가
감각 가능한, 감각이 가능한데, 다만 아픔을 느끼는, 어디가 아픈지는 몰라. 아파서 그 꿈틀을 하고, 뭐 하여간 어린애, 이 표현하지 못하는 애가 아프면 뭐해? 울지. 그 우는데 약간 운다는 것은 어딘가 불편하다. 이런 자기의 그, 뭐, 문제를 애적으로 표출하는.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단계. 그래, 이것을 이제 독일 철학, 그 서양 철학에서는 그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여기 어깨가 아프다, 배가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지능의 단계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적에는 그 처방하는 뒤에 구체적으로 그 아픈 부분만 골라서. 어린애가 아픈데 계속 울기만 한다. 이게 배가 고파서 우는지, 지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아니면은 뭐 꼬챙이가 지저귀 속에 들어가서 찔려서 우는지, 이런 것들은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을 때 나타나는 거지만은, 그 의식이 있어서, 아, 나 여기가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감각이 가능한 아픔을 느끼는 이런 단계. 그리고 세 번째가 공생적 성격. 집단, 단결, 그러나 아직 자기의식이 없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게 1호혼 0.5의 의식 단계에 있어 3까지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식물과 동물을 합쳐서 1호혼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 식물이 있어도 그 식물도 이게 관찰하고 이러면 운동하고 그러는 게 보이죠. 다 알지. 우선 이렇게 그늘 속에 풀이 났다 하면은 그게 햇볕을 찾아서 이렇게 어디로 햇볕 찾아가고, 해바라기는 뭐 아침에 이렇게 봤다 저녁에 뒤를 본다든지 여하간 그것들은 뭔가 움직이고 자기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공생적 성격은 함께 사는 집단 이런 생활을 하더라.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제 고등적인 그 활동으로는 게 동물의 세계인가 거기에 보면 사자 같은 것들은 먹이 사냥을 할 때 집단적으로 함께였죠. 그 혼자 애가 있고 실패하는 확률이 좀 많으니까. 그 벌이라든지 뭐 개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집단을 이루어서 자기들의 이 그 뭐 생명체를 유지해 나가더라. 이게 이제 식물과 동물들의 관계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직 그 자기의식이 없다. 주관성이 없다. 야, 그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할래. 그냥 공생적으로 함께 그냥 꿀 따라 벌이 다니는 거지. 내 거는 따다가 따로 둔다. 나는 어떻게 한다. 이런 주관적, 개인적 이런 것들은 형성되지 않은 단계다. 이게 이제 1, 2, 3 식물, 동물을 합쳐서 하나의 의식 단계라고 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를 의식 지향적 단계, 즉 감각 능력의 발전. 의식이 뭐인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생이 됐다. 그러면 시험을 보는데 무슨 문제가 어떻게 됐다. 아, 다음번에는 내가 그거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의식, 지향적,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이거는 이제 아까 먼저 시간에 얘기한 그 가치관에 의하면은 소위 예의, 이것을 함께 불평이 웃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 함께 나눌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단계다. 상당히 고차적으로 그 집단의 행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이런 단계. 그 다음에는 숙고적 의식 단계. 이제 이 숙고적 의식 단계는 지혜. 숙고적이다라는 얘기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서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함정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문제를 어떻게 거기 뭐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내 재산을 내 이익을 추구해서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그 투자를 하는데도 놈이 주식을 사니까 아 요즘 그게 괜찮다더라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매하기 전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차후에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민족 분단이 이게 갈등이 가장 크게 애세에 의존해서 자기 민족을 반쪽을 원수로 적으로 주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자기 민족이 통일해서 하나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철학적으로 중요한 단계에 지금 도달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단계는 이러한 숙고적인, 철학자는 이런 숙고적인 그 그 단순하게 그것만이 아니라 활용해서 더 어떻게 하는 베브스트라인, 그 의식, 사상적 단계를 추리해내야 된다. 이러한 우리 그 시간 속에서 의식이 전환하는 과정을 식물과 동물을 사람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무생물과 식물, 동물과 사람의 단계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서양 철학이다.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그게 구분이 없더라. 어떤 때는 물하고 사람하고 비유하고 바위하고 사람하고 비유하고 계란이로 바위치기다 물은 뭐하다 물을 비유해서 낮은 뒤부터 채우고 다 찬댐이 흘러가고 뭐 있다고 소리하는 그런 것들은 이게 사람의 지금 문제인데 물이 흘러가다 막히면 차서 넘어가고 이따위 소리 해가지고 어떻게 철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당면 문제는 그러한 지금 배워온 대로 그 사람들이 가리킨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숙고적 사상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공부하는 뒤에. 이게 내 강조하는 점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른 사회 발전에 따라서 생기는 가치관의 문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